허리까지 오는 갈색 머리, 비현실적인 그녀의 남다른 몸매. 그녀는 레길론 여자친구 마르타 디아즈입니다. 호날두 옆에 베일이 있었다면 토트넘 슈퍼스타 손흥민 옆에는 레길론이 있습니다. 96년생인 레길론은 92년생 손흥민보다 4살 어린데요. 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같이 찰칵 세레머니를 하며 손흥민을 따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수비수 커트 주마가 손흥민에게 파울을 가하자 달려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의리 있는 레길론, 칭찬합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로 부상 전까지는 좋은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상 이후 라이언 세세뇽과 도어티가 좋은 활약을 보이며 시즌 막판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21-22 시즌 31경기 2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반 페리시치도 영입되면서 윙백 자리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레길론 하면 여자친구도 유명한데요. 바로 마르타 디아즈입니다. 레길론 SNS를 보면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둘이 같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도 있는데 여기서는 알콩달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타 디아즈는 외모도 출중한데 그만큼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20만 명으로 상당합니다. 유튜브도 개설해서 인플루언서를 넘어 연예인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르타 디아즈는 레길론과 사귀기 전부터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레길론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잘 보여줘 관심 있는 팬들에겐 정말 좋은 팬서비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르타 디아즈는 2000년생으로 96년생인 레길론과 4년 차이가 납니다. 궁합도 안 보는 4년 차이죠. 둘이 교제를 한 시작은 2019년으로 추측하는데 둘 다 스페인 출신으로 일단 교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첫 공개열의 모습은 라모스의 결혼식에서 같이 등장하면서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유튜브 내용은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연애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현재 208만 명입니다. 인기 동영상을 보면 레길론과 찍은 영상들도 상위권에 많이 보이네요. 그 중에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것이 코로나19 봉쇄 때문에 서로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마르타 디아즈 가족에 대해 잘 알려진 사실은 없지만 동생 중에 게임 유튜버가 있습니다. 콜 오브 듀티 게임을 하는 유튜버인데 무려 구독자가 480만 명입니다. 유튜버 남매라니 확실히 재능이 있는 집안인 것이 확실합니다. 마르타 디아즈와 레길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싶으시면 마르타 디아즈 유튜브와 공동 인스타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